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지같은 내로남불녀 한 분 모시고 왔는데요. 본 문전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사연을 전달하는 사람이지 뭐 어떤 종교를 까기 위해서 이 영상 만든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저번처럼 지옥! 빨갱이! 이러면은 진짜 주님 곁으로 보내버릴 거야. 내가 당신 기억하고 있다. 제목 앞으로 제사 안 지낼 거면 그냥 이대로 파혼을 하자는 남친. 아니 나는 그저 우상 숭배가 싫어서 그런 건데 이런 제 마음을 왜 몰라주는 걸까요? 언제 종교 문제로 이별까지 가야 하는 건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는 8월에 나를 잡은 커플입니다. 네 맞아요. 이제 3개월도 채 안 남았죠. 비록 서로가 나이는 조금 많이 차이 나는 편이지만 그래도 성격이 워낙에 밝고 본성은 착하기에 지난 3년 동안 연애하면서 문제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가벼운 다툼만 있었을 뿐이죠. 뭐 남들 다 아는 사랑 싸움. 하지만 그런 것과는 별개로 처음부터 걸렸던 게 딱 하나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종교였습니다. 우선 저희 집 부모님부터 모태 기독교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 부모님과 달리 그렇게 막 신실한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예배를 빠질 때도 있고 물론 그럴 때면 부모님께 엄청나게 혼이 나긴 했지만요. 그리고 남친 집안의 경우 부모님들이 불교이긴 한데 이걸 뭐라고 하죠? 그냥 저랑 비슷하다고 해야 하나? 평소 뭐 엄청 열심히 절을 다닌다던가 그러진 않아요. 그런 정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불교인 그 정도예요. 게다가 남친은 거의 무교에 가까운 사람이고요. 여하튼 양가 집안 종교가 다른 게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저희 부모님을 제외하고 다들 신실한 사람들은 아니니까 별 문제 없겠지 하고 좀 가볍게 넘겼었는데요. 그게 지금에 와서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은 너무 안일했나 봐요. 저 정말 몰랐거든요. 참고로 저는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제사라는 걸 구경해본 적도 없고요. 그런 만큼 제가 제사를 지낸다? 이런 건 아예 상상해본 적조차도 없어요. 완전 딴 나라 얘기죠, 저한테는. 왜냐하면 비록 신실하진 않아도 누가 뭐라 해도 저는 모태신앙인이고 특히 저희 아빠 쪽이 완전 독실한 기독교이다 보니 그렇게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만큼 기본적인 성향은 기독교니까요. 왠지 제사에 대한 거부감, 괴리감, 무서움 한 뭐가 됐든 그런 두려움 같은 게 늘 제 마음속에 있었거든요. 그러나 남친 집안 비록 신실하진 않다곤 해도 아버님 동생 중 한 분이 스님이에요. 솔직히 쇼킹했지만 그래도 뭐 결혼하고 딱히 볼 일은 없을 테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별 신경 안 쓰고 지냈는데 그랬는데요.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면서 이번에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정식으로 날도 잡았으니까 시골에 있는 당신 큰형님 댁에 같이 인사드리러 가자고 말이죠.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일단 네 아버님 이러고 알았다고 했는데 이게요. 하필이면 그날이 당신의 어머니 즉 남친 할머니죠. 그분 제삿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인사드리러 가자 이거죠. 사실 어머님이 예전부터 그러셨어요. 우리 서로 종교에 대해선 터치를 하지 말자 라고 말이죠. 그리고 오빠 역시 마찬가지. 결혼 후에 나한테 종교 강요하지 마. 대신 나도 네 종교에 대해 터치 절대 안 할게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제사만큼은 꼭 지내달라고 하더라고요. 뭐 제사 준비, 즉 음식하라는 소리는 절대 안 할 테니까 참석만큼은 반드시 해야 한다. 대신 내가 너희 집에 가면 나도 그걸 반드시 따라줄게. 비록 믿지는 않아도 뭐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다 할게. 이러면서 말이죠.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해주고 있긴 해요. 사실 그게 당연한 필수이기도 했고 저희 집에선. 하지만 그거랑 제사는 엄연히 다른 문제잖아요. 사실 그래요. 아무런 희생 없이 나 편하자고 하는 결혼이라면 저도 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니잖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고, 진짜 이거 하나 아니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이인데, 그런 만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만 노력을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해주면 좋았을 것을 제가 거기다 대고 싫은 소리 좀 했다고 바로 버럭하는 거예요. 그럼 뭔데? 너 나중에 우리 부모님 제사도 참석을 안 하겠다? 지금 그 말이냐? 그럴 거면 우리 결혼 그냥 여기서 없던 걸로 하자! 막 이러면서 화내고 파혼을 운운하는 남친.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도대체 왜? 난 그저 그 우상숭배 분위기 그게 너무 무서운 거고 두렵고 많이 어색해서 그러는 건데 이게 그렇게까지 화를 낼 일인가요? 정말로 결혼을 없었던 일로 해야 할 만큼 그 정도로 큰 일입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단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정말 납득도 이해도 안 됩니다. 내일 출근하면 눈이 많이 부어 있겠어요. 제가 많이 울었거든요. 댓글 1번. 보니까 뭐 제사 준비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참석만 해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고통이냐? 어? 그래, 사실 나도 제사 혐오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건 내가 그 준비를 했어야 했기 때문에, 즉 내가 고통을 당해야 하니까 싫었던 거야. 게다가 얼굴 한번 못 봤던 남의 집 조상이니까. 아유, 씨, 그지 같아. 그런데 넌 뭐야? 넌 도대체 뭐야?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잠시 머무는 것도 그렇게 힘드냐? 무교인 입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게 얼마나 거지 같은 고통인지 넌 모르지? 그럼에도 네 남친은 그걸 다 참아주겠다고 했는데 이유가 뭐겠냐? 바로 너잖아, 너. 너를 사랑하니까 그렇게라도 해주겠다는 건데 너는 왜 못해? 그냥 파혼해라. 아니, 당해라. 2번. 무교 입장에서 완전 중립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상 귀신들 와가지고 먹으라고 밥 차려놓고 절 올리는 제사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신 부르짖으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예배나 다 비슷하게 크리피해요.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고, 이씨. 알겠냐? 둘다 똑같어. 대댓글. 소름 하니까 생각나는 게 저도 예전에 멋 모르고 친구 따라 한번 갔다가 그 뭐라고 하죠? 통곡? 통성? 뭐 아무튼 그걸 한다면서 막 대로 앉아 손 높이 들고 가슴 쥐어짜가며 대성통곡하고 단체로 울고불고 하는 거 보고 무서워서 지릴 뻔했어요. 나도 울었잖아. 그 이후 두번 다시는 안 따라가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래요. 그때 겪었던 그 일이 저에겐 세상 제일 무서웠던 경험이었어요. 3번. 우상숭배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에서 이미 끝났죠? 뭐, 그게 옳다, 그르다, 뭐,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저 님 생각이 그런 거라면 지금의 남친과는 그냥 헤어지고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게 맞다, 이겁니다. 4번. 이보세요, 스니. 제사가 우상숭배라니요. 어디 가서 그런 말 하면 무식하단 소리 듣습니다. 제사는 그냥 돌아가신 조상님 기리는 날이에요. 형식만 다를 뿐 추도 예배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리고 집집마다 가풍이 있듯 종교도 마찬가지 조상을 기리는 형식이 다를 뿐인 겁니다. 대댓글. 저도 기독교인인데 완전 공감해요. 제사는 그냥 추도, 즉 조상님께 뭐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런 사람 없잖아. 안 그래요? 그런 만큼 저 스니는 그냥 이기적이고 예의가 없는 겁니다. 종교가 아니죠, 이거는. 그냥 예의가 없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5번. 아니, 이 스니 진짜 이기적이네. 남친이 스니 집에 가면 기도도 하고 찬송가도 부른다면서요. 그에 비하면 1년에 한두 번 있는 제사, 그게 훨씬 더 수월하지 않습니까? 아니, 남친한테는 그게 필수라고 했으면서 제사에 참석조차 못하겠다는 건 도대체가, 이야. 보아하니, 스니의 그 이기심에 정이 뚝 떨어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혼을 없자, 이런 얘기도 나온 거겠죠. 모르긴 해도 스니가 졸라 지랄했을 거야. 못 가. 나는 싫어. 우상숭배. 아니, 그리고 우상숭배라니. 너 진짜 미쳤습니까? 당신이 믿는 종교만 종교고 다른 종교나 전통은 뭐 무조건 이단의 사이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 어차피 실체 없는 신이란 건다 똑같은 건데 그렇게 타 종교를 배척하면 결국 님 종교도 배척을 당하는 겁니다. 지성인이면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사세요. 야. 대댓글. 제가 그거를 좀 해봐서 좀 아는데요. 매주까지는 아니지만 최소 월 1회 이상. 게다가 크리스마스, 또 생신, 신정, 명절 등등등. 이건 별도죠. 완전 피곤합니다. 솔직히 고통이죠. 그 기도 소리가 마치 뭐랄까, 이혼을 소환하는 주문으로 들린다라. 아, 6번.
저는 카톨릭입니다. 모태신앙이고요. 특히 저희 할머니가 엄청 신실하시고 또 그 외 여러 가지 기타 사유로 제사는 안 지내죠. 그렇기에 제사랑 차례 저희 외가에서 몇 번 구경해본 게 전부입니다. 특히 저희 외가 가 쓰고 도포 두르고 뭔가 뻑쩍지근하게 지내는 그런 집안인데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둘 다 겪어봐서 드리는 말씀인데 솔직히 개신교의 찬송이나 기도 이게 훨씬 더 무섭던데요. 제사는 그냥 절만 올리면 되잖아. 노동은 없댔으니까 이건 쓰니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그러니 일단 가보고 난 후에 결정을 하세요. 모르긴 해도 아 내가 괜히 고민을 했구나 싶을 겁니다.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요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쓰니의 무지 근거 없는 공포에 관한 겁니다. 니 탓이라고. 7번 주변에서 하도 가봐라 가봐라 좋다 이래가지고 전날 몇 번 가봤었는데요. 목사라는 사람들 설교 패턴을 보고 마음을 잡았습니다. 항상 그래. 설교 중에 어떤 사례나 인용을 섞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웃기는 게 그 이야기 속 사례는 항상 과장되고 뭐 초 슈퍼 울트라 빌런이 회개를 했니 어쨌니 또 인용구를 가져오는 출처는 엄청나게 미화가 돼요. 뭐 예를 들면 초딩 때부터 전무후무한 천재 소리를 듣다가 대학교 1학년 때 어떤 교수한테 칭찬을 바가지로 듣고 베스트셀러 기독서적을 쓴 누구누구 목사님의 말입니다. 아 진짜 너무 유치하고 오글거려서 못 듣겠어요. 8번 저도 기독교를 좋아하진 않지만 종교적인 이유로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거 이거는 이해를 해줘야 할 것 같은데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라 이건 말 그대로 신념이고 신앙이니까 그러니 남친이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면 뭐 헤어져야죠 뭐. 내 댓글. 남친은 쓰니 집에 가면 기도, 예배, 찬송 등등 전부 다 한다잖아요. 그건 뭐 당연한 거냐? 대대 댓글. 아! 내가 제목만 보고 글을 제대로 안 읽었어요. 미안해. 그렇다면 더더욱 헤어져야지. 남자를 위해서. 지금 본문 제대로 보고 왔는데 야 얘 이거 완전 개또라이 같은 년이네 이거. 9번 아니 참석만 해달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절을 하든 그냥 뒤에서 예의 있게 서 있기만 하든 그저 참석만 하면 되는 건데 도대체 왜? 왜? 네 남친은 결혼 후에도 니네 집에 가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청정 읽...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그런 거 다 할 거 아니야. 얌전하게. 어? 그렇게 각자의 방식으로 예의만 지키면 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싫고 어려우면 같은 부류를 만났어야지. 10번. 네 남친 그냥 놔줘요. 더 좋은 여자 만날 수 있게. 늘 그래. 쓰니 같은 사람이 집안 분위기 다 박살내죠. 그리고 하, 우상 숭배. 이거는 진짜 어이가 없네. 야 이 썩을 년아. 내가 하나만 물어보자. 너 예수님 얼굴 봤냐? 봤어? 11번. 나는 평소 제사를 혐오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방언 기도가 훨씬 더 소름 돋아요. 저희 집은 이제 옛날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뭐 할머니 돌아가시면서 안 지냈는데 또 저희가 제가 또 장손에 뭐 장남에 뭐 그런 거니까 저희 집안이 저희 셋째 삼촌이 엄청 신실한 기독교인이거든요. 크리스천. 그런데 숙모도 마찬가지고 제사 때마다 참석을 했어요. 해가지고 음식도 만들고 또 다른 사람 우리 형제들이나 이제 조카들 저희들 절 올리면 절하면 다 같이 이게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나는 그게 참 멋있던데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종교인 아닌가. 아무튼 감사합니다.